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전에 옛날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폭과 깊이와 넓이가 참 좁았구나, 그리고 굉장히 편협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정말 어쩌다 코끼리의 기둥을 다리를 만졌는데 아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이거를 평생 주장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게 맞고 그 사람의 경험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고집한다면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는 거죠. 계속 기둥이라고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중보기도 학교 기본적인 걸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각 교단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성자 예수님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만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한쪽만을 강조하고 한쪽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정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자꾸 성경 전체를 보려고 했던 과거의 오류를 많이 경험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기도 재단이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다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재단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큰 그림의 큰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이 이해되면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좁게 한쪽 부분만 알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물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경 말씀 전체를 계속 볼수록 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우물이 어디서 터져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영생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걸 먹을 뿐만 아니라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림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흥이 터진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같이 동반됐었습니다. 아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이 같이 동반됐었죠. 왜냐하면 회개할 때 그 안에 우물의 샘이 터지고 그 샘의 물을 먹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나 이것이 또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는 이 회개라는 부분을 굉장히 좁게 또 한쪽 한 부분만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정말 다시 그 샘이 터졌지만 다시 막히고 또 다시 목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우물이 터졌던 곳은 다시 이물질로 큰 돌들로 막혀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샘물이 나오기보다는 쓴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회개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일까? 다시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회개라는 것이 정말 한쪽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하라 라는 이 메시지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회개라는 이 틀, 기준이 굉장히 작으니까 그 조그만 관점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회개의 좀 전체적인 과정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회개 그러면 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래서 다른 잘못된 길에서 그냥 이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 이 정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한 부분만 이해, 아까 얘기한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정, 변화되어지는 일련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유대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의 차이입니다. 유대적 사고는 항상 이게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과정. 근데 헬라적 사고는 그것을 사진처럼 한 장으로 딱 찍어놓고 요때 이렇게 돌이켰다, 돌이킨 것이 회개다 이런 식으로 한 장면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 아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후회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해결받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정의를 내릴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으로 그 뜻으로 회개를 정의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개념으로 자꾸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지 않는 거죠. 매번 말씀을 보면서 회개에 대한 부분 볼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아 돌이켜야지 아 다시 바른 길로 가야지 라고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성경을 놓고 볼 때 회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전체적인 과정, 광범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 이전에 회개가 있기 위해서 있어야 할 먼저 첫 번째, 그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아,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임해야 알 수 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임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럼 지금 하나님을 알지 않는 자들 보고 성경은 종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 몇 명 있을까요? 내가 왜 종이야? 난 자유로운데 툭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계시의 영이 그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고 어떠한 속박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디어 알았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종노릇했었다가 아니라 실제 죄의 권세, 실제 앞에서 그 죄의 사망의 권세가 이끄는 대로 거기에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의 첫 시작도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회개는 인간적 회개에 많이 머무르는 거죠. 우리는 전에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 이게 깨달아진 거죠. 이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제사장이구나. 그 계시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제사장으로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러면 못한다라는 것을 딱 보면서 거기에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인간의 양심에 가책받는 정도만 가지고 회개할 때 이 가장 기초가 인간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의 헬라어가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베일이 벗겨지다. 뭔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덮여져 있는데 그것을 벗겨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메타노이아라고 됩니다. 메타 그러면 그 후에 메타 뭐 메타처치 이럴 때 메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노이아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임하여서 그 후에 아 내가 제사장이구나라고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이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들이었는데 맨날 종처럼 살았네. 아들이었는데 아버지한테 구걸하며 살았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에서 돌이키는 이거는 한창 뒤에 일어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결과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앞부분에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 죄책감, 아 후회 이런 것부터 빨리 벗어나야지. 근데 그 의미보다 회개하라 그러면 첫 번째 의미를 넣으면 뭐죠? 하나님의 계시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너의 생각을 벗어버려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를 갖다 보면 너희가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를 통하여 킹덤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봐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도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했느냐라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은 오히려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이 원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상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인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계속 우상 앞에 절하고 있어요. 근데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 내가 우상한테 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이 말씀,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아졌어요. 계시가 임하였고 그게 알아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드디어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삶을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근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길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그냥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막연한 유토피아, 좋은 세상, 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나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회개하고 어떡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우리가 대부분 회개를 양심의 가책으로 받은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 그러니까 노임을 받았는데 돌아가질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내가 제사장이었구나라는 걸 드디어 알았어요. 제사장으로 제대로 못했네. 그래서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아, 이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못했네.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이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 죄책감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걸 회개라고 자꾸 생각한, 여기에 심리학의 한술 보태인 거죠. 인간의 마음의 갈등과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그것만이 아니라 아예 돌아간 거예요. 원래 길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그냥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계속 잘못된 길로 있으면서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갔을까? 내가 그때 잘못했지, 그때 결단을 잘못했지, 이런 거 막 후회하고 있는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이젠 깨달았잖아. 그러면 딱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길로, 바른 길이 무슨 길이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길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는 구체적인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인간 중심의 회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꼭 굳이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용어를 많이 쓰죠. 뉘치지 않는다. 뭐 본인이 죄를 저놓고 막 그 살인한 사람이 막 살인했던 그걸 뉘치도 않고 그냥 뻔뻔하게 뭐 사이코패스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즐기면서 웃고 있고 막 이렇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럼 그것이 뒷부분에 나타나는 결과들인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51편이 회개의 문장이라는 거 다 아시죠? 자, 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범죄한 게 한 죽게만 범죄하여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아의 집안에도 범죄를 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범죄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들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우리아의 집안에 정말 한 가족을 무너뜨리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기도할 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어찌 보면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다윗은 이 죄의 본질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 한 여인을 내 걸로 자기의 인간의 방법으로 취했다라는 것만이 죄악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다윗이 왕이잖아요. 우리 조선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쑥스러운데, 왜냐하면 제가 왕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다섯 번째 아들의 27대 손이 접니다. 그래서 조선 얘기 할 때마다 굉장히 쑥스러운데, 우리 집안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럼 보면 왕이요, 왕비가 한 명이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후궁뿐만 아니라 막 둘, 셋, 넷. 여러분, 그거를 조선시대에 누가 문제 삼습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충신들이 막 더 붙여줘요. 오히려 막 자기 가문의 딸을 붙여갖고 왕비 삼으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또 삼, 막 이렇게 또 해서 막 둘째, 셋째, 넷째.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왕권으로 있는 그 당시에 그걸 보고 누가 왕이 잘못했습니다. 누가 얘기하겠어요? 한마디로 가는데.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인데 아무도 얘기 못하죠. 그리고 자기 군대 장관 중에 한 명,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쟤 좀, 전투가 심한데 보내라. 아니, 왕이 이 명령 내리는 것이 뭐 잘못이에요? 왕의 눈에 잘못 보여서 얼마든지 왕이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다라고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없어요. 제가 너무 후한가요? 같은 왕족으로서 왕에게 후한가?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가 범한 죄의 행동, 죄의 목록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지금 내가 주께 범죄했던, 주님께만 범죄하는. 난 지금 2차, 3차로 일어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이 백성을 섬기라고. 여러분, 정치 영역에 하나님 주시는 가장 키워드가 무엇이에요? 섬김이에요, 섬김.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 정치 영역, 다스림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은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라고 이 왕의 위치를 주었는데 그걸 섬김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가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다라는 이 사건은 그 뒤에 마음 정말 구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제끼고 자기가 왕으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 범죄한 것, 자기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 죄악으로 회개하고 있는 고린도서 7장 9절, 10절 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냥 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10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상의 근심. 두 가지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요. 세상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사망을 이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딱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제사장인데, 말씀이 임하면서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말씀이 임하고 막 고민하다 보니까 막 성경에 제사장은 어떻게 살았지 찾게 되어지고 그들은 막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이랬네. 나 그러면 거기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아닌 세상의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도와주십시오. 이런 근심은 오히려 사망에 이른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게 종교의 틀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나오는 근심, 그걸 갖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죠. 우리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오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른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이래, 엔타임이래, 전쟁과 지진이라네, 나 어떻게 살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오. 이 걱정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우리가 정말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자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가책, 마음의 자책함, 뭐 후회함 이런 것들을 자꾸 회개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주며 가련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스스로 뉘우쳤어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판돈을 갖다 주면서 내가 잘못했다. 바꿔달라. 원래 원위치로 해달라. 라고 그가 노력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세상적, 말씀 딱 빼고 세상적으로 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잘못한 줄 깨닫고 그 잘못함의 죄책감으로 너무 심해서 결국은 자살해 죽었어요. 자살해 죽었다는 것도 이거 죄라는 개념이 확 들어오죠. 일본식으로 사무라이식으로 배를 찔러서 자기가 이 절개를 지키지 못한 것을 찔러서 자기가 스스로 자결해 죽였어요. 그럼 세상은 뭐라 그래요? 우와,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 정말 바로 뉘치고 바로 깨달은 사람, 오히려 박수 치잖아요. 운동권에서 한 분, 한 사람이 막 분신해서 막 뒤집어 씌우고 막 이렇게 휘발유 뒤집어 씌우고 막 이렇게 타 죽으면 그거 갖고 막 민족의 영웅이라는 놈 막 그러잖아. 그 안에 뉘침이 있었다고.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했어요. 막 죽어버렸어. 근데 성경은 이 가련 유다를 보고 정말 대단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위치로 하고자 해서 굉장히 그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가련 유다는 회개한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에서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장 17절이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요,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곳에 팔았어요. 나중에 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내가 이거 배고파갖고 한순간 배고팠어. 이걸 팔았구나. 그래갖고 다시 그것을 찾아오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어요. 나에게도 남은 축복이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 자기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후회가 후회로 멈췄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하길 원하시는지 글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양심의 가책으로 말미암은 죄책감 그 자체에 머물러 버린 거죠. 그럼 우린 이제 이런 인간 중심의 회개에서 하나님 중심의 회개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인간 중심의 회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럴 때 사탄이 쓴 방법이 있어요. 뭐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죄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는 가장 큰 죄라는 거 아십니까? 인간의, 모든 인간의 죄의 DNA 속에는, 육체의 DNA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사실은 틀린 거죠. 제가 이 종목이대학교 때 이야기 좀 드렸죠. 인간은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는 신적 존재를 느낀다고요.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면 모든 피조계의 세상들은 와 하나님 존재가 이 땅에서 왔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방법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걸 너무나도 많이 깨달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단어, 목적이 붙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난 목요일 날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 TS 스쿨을 참 이렇게 뭐죠? 하루 이렇게 견학하러 오셨어요. 뭐라 그러죠? 청강하러 오셨어요. 너무 오시더니 호요 막 너무 좋대요. 자기가 꿈꾸는 게 이런 전원교회라는 거예요. 전원교회. 그래갖고 본인의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끝나면 남자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족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고 그러면 같이 갔네요. 그러면 막 남자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목사님 여기다 이렇게 딱 하면 너무 좋겠다고. 제가 그분이 초면이라 아, 네 그러세요라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제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다면 족구하고 저녁 먹고 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까지 가느냐 그것과 이거는 별개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서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갖고 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갖고 와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약간 착각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매주 나오고 매주 나와서 축구하고 매주 나와서 족구하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굉장히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제가 뭐 밥 같이 먹는 거를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밥 같이 먹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저의 소망은 저희 교회에 삼겹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언제든지 사람이면 그냥 삼겹살 전도 뭐 이런 거 해볼까 막 이러는. 그런데 밥을 잘 먹는 것과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서 말씀이 나눠지는 것과는 별개예요. 물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런 수단을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먹고 즐기고자 하는 것으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는 계단이 될 수, 발 디딤발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고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 내 방법 막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 제가 계 잡은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에 요 말씀 전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요. 저 서울에서 전도사 하고 있을 때요. 부흥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부흥회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막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분들이 안 오던 분까지 다 왔어요. 이야 오늘 정말 은혜가 있겠다 알고 봤더니 그날 개를 잡으셨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부흥회 오기 위해서 교회에서 개를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얼굴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하고 막, 와 정말. 야, 그래서 저는 막 부흥이 임하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몇 가지 큼직한 게를 한 마리 잡아서 같이 먹고 저녁에 집회를 참석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어요. 그 먹으러 왔던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안 나오시면 계속 안 나왔고 별개였더라 이렇게 됐는. 우린 자꾸 미혹해하는 영,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혼미케 한다가 가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건이 덮여진 것처럼 가려져 있어갖고 바로 못 봐. 계시는 뭐라고요? 덮여져 있는 게 다시 벗겨져서 바로 본다라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혼미케 돼요. 그래서 미련하게 돼요. 가려져 있어갖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비치지 못하도록 자기 앞에 딱 덮개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컴컴한데 사실은 빛이 계속 비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봐요? 그 앞에 수건으로 덮개를 쓴 것처럼 딱 덮여 있기 때문에 바로 못 본다고요. 이걸 누가 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라는 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보지 못해요. 계시가 임하지 못한 거죠.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들여놓는 거죠. 그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방법이 바꿔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을 성경 뭐라 그러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성령의 일하심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리석게 보여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아유 뭘 저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세 번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막 샤우팅하고 외치고 막 돌파하고 막 이러는데 소리치다 망해. 저래 갖고 뭐가 되겠어?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육의 생각으로 보니까 미련해 보인다. 미련해 보인다는 이 단어가 덮개가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육으로 자꾸 분별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 제가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 이야기를 육적으로 풀어내면 그냥 좋은 교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십계명까지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는 뭐죠? 하나님은 축복을 부모를 통하여 흘러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나에게 그 축복의 통로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해요.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육으로 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 이게 무슨 효사상과 기독교가 무슨 관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것은 효사상을 유교에서 얘기한 효사상을 훨씬 뛰어넘어요. 가정에서의 키워드는 힘입니다. 힘. 여러분 가정에서 분란이 있으면 내 인생에 힘이 빠져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저도요 부부싸움하고 나면요 설교에 힘이 없어져요. 이게 말 전하면서 야 너나 잘하지 이게 안에서 계속 올라오면서 말씀 전할 때 힘이 없어져요. 막 저희 아내가 저를 칭찬해주면 만 모든 세상을 얻은 것처럼 힘이 확 생겨버려요. 이 가정에서 이게 담겨요. 가정은 화목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그 이것은요 힘의 근원은 가정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게 몰라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방법을 의지해요.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음을 페이스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트러스트, 의지한다, 기댄다 라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자기 자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꼭 요거 반대로 하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 좀 힘드시니까 가만히 놔둬라. 하나님 가만히 앉아계시게 하고 너는 너의 명철, 너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좀 가만히 섬길 수 있도록 네가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기대라고요. 내 명철을 제발 좀 의지하지 말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결정할 때, 결단을 내릴 때, 그 결단을 내리는 기준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마음이 불안한다.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리겠다.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아, 내 과거의 경험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건 내 과거의 경험이 기준이에요. 아, 내가 생각하는 논리가 기준인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자기의 의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왜 이게 기준이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제발 범사의 그를,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지도를 안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모르는 건 내 생각 갖고 내 명철 갖고 하나님의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들리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너무 쉬운데 하나님의 길이 어디지? 그리고 막 머리를 쓰니까 머리만 빠지지 하나님의 길이 안 되니 저 얘기예요. 저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 회개의 과정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계시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오늘 본문 3장 8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내 이론이 하나님이 능히 이 둘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집안이야. 이걸 자기 집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온 지 몇 년, 수십 년 됐어. 경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업적이 있어.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라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결과. 이건 완전 결과예요. 이 결과가 있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계시가 제대로 알아지도록 내 안에 벗개가, 덮개가, 베일이 벗겨지고 그리고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확 돌이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결과로 열매가 맺혀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의 가장 큰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는 혹시 이런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앞에 지고 가고 우리는 그 뒤를 내는 십자가를 안 지고 그냥 십자가만 따라가. 난 십자가를 믿습니다. 난 지금도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누가 얘기하면 난 저 십자가 믿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왜요? 육의 욕망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까 우리 찬양한 거예요. 내가 죽고 주가 살면 오늘 찬양 들으면서 벌써 결론이 다 나왔네 생각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십자가를 따르면 안 되고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럼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내가 그러니까 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도 십자가에 죽고 막 내 의지 이거 다 내 경력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뒤에 있는 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이요 막 바리새파요 내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였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내 과거에 있었던 이런 거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기고 십자가에 그냥 확 다 못 박았어. 이거 어차피 죽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십자가인 거야. 그러면서 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리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회개하기 위해서래요. 세례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세례를 받는 건 회개하기,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의 개념을 다시 전체적인 과정으로 봐야죠. 회개의 전체적인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아,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죠. 그래서 글로 돌이켜 가요. 이렇게 이르기를 원해서 세례를 주었다고. 세례가 이거예요. 내가 세례 교인입니다라는 신분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렇게 사는 것에 이르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줘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줬다. 성령에 완전히 잠겼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우물로 이야기할 때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잠겼으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물이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이 생수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니까 내 옛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지고 불로 말미암아 헛된 것은 태워지고 내 안에 성령의 말씀들이 나오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부흥의 우물을 다시 마시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것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완전히 잠기게 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기 시작한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회개의 가장 핵심인 거죠. 고린도서 4장 11절이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길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걸 막 나타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었는데 더 놀라운 게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고 내 죄책감까지 싹 씻음 받았고 난 자유로웠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예수로 사는 것인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체에 있는 DNA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살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방법까지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까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이걸 하려고 하니 다른 사람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너 이상하다라고 얘기 평가할 것 같은데 그런 평가에 상관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만 다니고 교회일만 해가지고요. 교회일이 너무 빠삭해요. 교회일은 어떻게 하는지가 제 마음속에 생각해요. 저의 육체의 DNA는 그게 있어요. 교회일은 어떻게 하면 된다가 몸에 이렇게 쩔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대로 하면 저도 쉽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고 나서 제가 그렇게 안 하기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힘들어요. 이거 힘들다는 거 공감되세요? 아, 내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 성도들 좋아하는 거 하고 성도들 기뻐하는 거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죠. 속된 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개 한 마리씩 잡으면 교회 부흥할 것 같아요. 매주 삼겹살 파티를 하고 그러면 부흥할 것 같아요. 이런 인간의 생각들이 제 안에 막 불끓고 올라와요. 인간이 좋아하는 게 뭔지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기도하자 그러면 왠지 좀 이게 마음이 안 모아지는데 같이 먹읍시다 그러면 그냥 저희 교회 아주 특징이에요. 뭐 일할 때는 한 몇 명 없는데 일 끝나고 먹을 때 보면 없었던 사람들이 막 생겨요. 한 3배 정도 이상인데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교회도 목회도 할 수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가 자꾸 임하니까 교회는 그게 아니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아, 이거 자꾸 하려니까, 이게 막, 성도님 막 힘들어하지. 저는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계속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여러분, 이것도 힘들어요. 막, 하기 싫어하는데 막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저도 힘들어요. 또 성령께서 또 막, 뭘 원하시면, 막 생각하면 벌써 이 육체의 DNA가 계산이 따다다닥다 나와요. 아, 그거 하려면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할 텐데. 아, 나 그런 거 이렇게 평가받고 싶지 않은데. 물론 제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만 산다. 이렇게 얘기 못 해요. 제가 완전함이 제 안에 없어요. 순간순간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아요. 아니, 많을 정도가 아니라 뭐라 하죠? 죄인 중에 괴수 수준에 있어요. 근데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각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도록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아, 혼자 파면 사람이 편하겠어요. 제가 혼자 기도원 가서 저 그것도 알아요. 이제 오늘부터 기도원 가서 담임 목사님 40일 동안 기도원 가게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한번 하면요, 교회 건건해져요. 갔다 와서, 기도원 가서 놀다 오던, 뭐 하다 오던, 40일 만에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하면 그냥 가요. 검증이 되든 안 되든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네가 파야 되는 게 아니라, 너도 파야 되지만, 여러분의 배에서 다 우물이 파져야 되는. 아, 이게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게 맞잖아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어려워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렇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원하세요. 화려함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매, 열매는요 둔탁해요. 투박해요. 열매는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히려 꽃이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라기 시작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럼 이게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이 다시 올 때 뭘 찾을 거예요? 열매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가 아니고요. 몇 명 전도했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열매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기름부터 나누어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결산하자. 내가 5달란트, 2달란트를 줬는데 이거 갖고 뭐 했는지를 결산하자라고 열매를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후회했느냐, 얼마나 내 가슴을 치면서 아유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얼마나 마음을 괴로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는지요. 이게 열매가 아니라. 지금 이때는 또 완전히 딱 무섭게요. 결과를 딱 내놔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겁니다라고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훨씬 더 과격해요.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내 삶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딱 이렇게 내어둬야 돼요. 그거는 또 데스티니와 관련돼 있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제 말씀이 원하는 회개가 가야 돼요. 내 마음의 심리학적인 차원에서의 회개나 그냥 죄책감 정도가 아닌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범죄하고 범죄해도 잘못한지 모르고 마음에 별로 근심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를 범한 것, 그것의 원인이 뭔지 봤더니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십시오. 그 왕이 덮어 이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나단 선지자 야 쟤 입 막어 라고 하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그리고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셨으면 수양을 기뻐하고 숫송아지를 기뻐했으면 내가 1,000마리 10,000마리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갖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그 방법,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지 않았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을 또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방법은 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내 생활을 내 삶을 끌고 가도록 내가 놔두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죄의 종노릇하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절로 맺히도록 내 안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날마다 내 육체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DNA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것을 나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이런 열매가 맺히네요. 이건 주님이 맺힌 것입니다. 주의 열매입니다. 주의 것을 받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시다.